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여중사의 죽음 후 열흘도 더 지나서야,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만에야 강제추행 가해자가 구속되고 지휘라인 책임론 나옵니다. 이 성폭력을 당한 여군의 호소가 묵살하고 무마하고 회유하고 은폐하려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에 막혀서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일이 또 반복된 것이죠. 이 문제 3부에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시화하고 제1야당 당권 레이스는 흥행가도 달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왔고 승현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하고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가속화합니다. 이런 모든 여권 야권 움직임은 내년 대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른 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국무과 함께 자세히 판세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다선 고참 중진의 관록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당내 뭐 여러 목소리, 반대 목소리도 무릅쓰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근데 그 안에 나온 이제 발언 그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변호사가요. 자, 돈 없는 언행이다. 무분별한 비방은 적극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른 의원님,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자기 입장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우선요, 그게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이지만은 예. 윤 총장이 직접 그 뜻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예. 뭐 도를 넘었다 그러는데 뭐가 도를 넘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 윤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들이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때면은 대표적으로 이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뭐 이름 밝힐 수 없죠. 최 씨가 이분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한 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 또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서 요양급여 22억 9,400만 원 편취했다는 이 특가법 위반입니다. 이걸로 지금 1심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5년 그때 처음 검경수사 당시 최 씨 동업자인 구 씨, 주씨 부부가 징역 4년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 경우는, 장모 최 씨 경우는 이게 아무런 그냥 혐의 없이 그냥 그렇게 입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동업자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융으로 2억 원을 송금한 의혹, 사의를 요양병원에 근무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던 의혹, 병원 건물 인수 작업 위해서 17억을 대출받았던 의혹, 이게 이제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총장 끝나고 난 뒤죠. 이런 이게 결국은 1차 수사가 완전히 부실하게 했다는 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게 도를 넘었다는 겁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도를 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모 최 씨가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지명적인데 은행 돈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장고 증명서를 이걸 위조를 했어요. 이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뭐, 장모는 너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장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하도록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에 유죄로 나오면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고모님께서는요. 예. 송 대표의 발언 속에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측 변호사의 말대로 도를 넘은 측면들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그 사과는 그 용기 있는 사과인데 예. 반쪽아리 사과라. 그는 사과를 하기 위한 사과인지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사과인지 그건 잘 헷갈리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그 저 전 총장의 건은 그 뭐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한 심한 검증도 받을 거예요. 뭐 그보다 그 정도 정치하면서 그 정도 공격 갖고 뭐 도 넘었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장모 이야기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에 장모 이야기인데, 예. 여당이 좀 옹졸스럽게 무슨 그 이제 뭐 정치하려고 하는 윤 총장에 대한 그 감전 알겠는데, 그 뭐 장모 이야기 갖고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좀 그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서는 좀, 예. 여당이 잘 쓰는 좀 좀스러운 이야기죠. 예. 그런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 윤석열 총장 당시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뭐 부인, 아들, 딸,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온 집안을 그냥 탈탈 털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은 장모에 대해서 잘못 있으면 장모, 우리 장모, 장모 있으면 수사하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뭐 도가 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조국 장관은 그 친가족이고 직계고 어머니 뭐 동생. 그러나 윤석열 총장 한 다리 건너서 장모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잘 알지만은 장모 이야기고 뭐 결혼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런 것도 가족이니까 검증을 당하고 공격을 받지요. 받으면 떳떳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지만은, 뭐 정치권에 여야 공격하는 걸 갖고 뭐 돈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식 발상이죠. 예, 예. 지금 검찰을 계속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보면요. 뭐 지금 야권의 그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서울 연예대에 또 나타났었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곧 이제 뭐 입당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11일 이후에 직후에 뭐 입당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른바 공정 프레임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도요, 이게 조국 사태 관련해서 공정 얘기를 합니다. 서른 위원님, 이 공정 이슈 이 삼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 우리 입장에서는 공정 프레임에 대해서는 뭐 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죠. 지금 이 그 이 소득 격차라든지 코로나로 해서 뚝뚝하게 이 그 심화됐지만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개천에서 절대 용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불평등을 좀 해소해내고 좀 더 공정한 이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절망하는 쪽이 청년들이죠.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건 뭐 특히 청년층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여당 아니라 뭐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뼈아프게 반성하고, 그걸 국민의 그게 결국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 이상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문님 의견 주십시오. 예, 뭐 윤 전 총장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몸풀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공부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세상 물정 좀 알아보러 이제 다니는 건데, 그건 뭐 언론은 시끄럽게 하지만 그건 뭐 정치인에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거고, 그렇게 정치하려면 뭐 여기저기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로 봐서는 그 뭐 대단스러운 건 아닌데, 예. 다만 이제 윤 총장이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물론 뭐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 냄새가 나긴 하지만은, 이 선거나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현재 문재인 정권이 뭐가 잘못된 거고 이게 단순히 정책이 잘못된 건지 제도가 잘못된 건지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경험이 제일 확실한 지식이잖아요. 자기가 검찰 해보니까 권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제도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좀 큰 걸 갖고 좀 이렇게 접근하고 의원들 만나고 그래야지. 아, 국민의힘 야당 들어가는 거야. 뭐 야권 후보로 나가려면 당연히 야당 들어가야지. 본인이 정당 만들긴 지금 늦었잖아요. 그럼 뭐 국민의힘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야기도 좀 큰 이야기를 갖고 해야지. 대권 후보가 뭐 자잘구레 한 뭐 그런 일, 정치적 일상사 갖고 자꾸 언론에 나는 거는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 예. 네, 저도 뭐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정치를 하려면은 우선 큰 뜻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소위 간보기식으로 이렇게 건드려보고 저렇게 건드려보고 그건 정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면 큰 뜻으로 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조촐하게 그냥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그거는 이미 예, 아니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재호 고문님께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이제 사과에 대해서 뭐 반쪽 사과다 말씀하셨는데 예. 자, 사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석하기로는 언론에서 앞으로 이제 대선을 향해서 이제 조국 문제 이슈를 털어내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이재호 의원님. 지금부터는요. 예. 이제 선거가 한 10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여야 지도부가 하는 언행은 다 선거와 연관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러고 여당 대표가 말하는 것도 그러고 다 선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지금 뭐 전당대회 아니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가 제가 왜 그렇게 봤냐게 되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사과를 하려면 군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조국과 그 가족이 한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당으로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막 이렇게 끝내야지. 거기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토를 달면 국민들이 그게 깨끗하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조 대표가 선거를 의식해서 송 대표가 선거를 의식해서 사과는 하긴 했는데 뭐 억지 추냐의 계기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예. 앞으로 사과를 뭘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고 예. 국민들이 마저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지. 여당 대표가 뭐 짜잘하게 무슨 사과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른님께서는 예 어떻습니까? 송영길 예, 대표의 사과 일단 예, 사과 내용 가지고 예. 또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과는 국민들에게 아 여당 대표가 저렇게 사과할 정도면은. 그 뭐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게 뭐 조잔하다 그렇게 보고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제 조국 장관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예, 국민 앞에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는 정확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국 장관도 그렇게 했죠. 나를 바꿔가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밟든 안 밟든 그건 상관없이 조국 장관이 했던 행위로 인해서 우리 당이 더 이상 이제 상관되지 않겠다. 이 입장은 분명히 밝힌 선언이라고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은요. 예. 지금 이제 송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조국은 말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손해입니다. 송 대표가 저렇게 해놨는데 그 뭐 또 여러 가지 초친 이야기 할 거 없고 당분간 다음 선거 끝날 때까지 조국은 가만히 있는 게 민주당 도우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조국 장관이, 잠깐만요. 예, 예. 조국 장관이 책을 냈다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봐야겠어요. 무슨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뭐. 그 서른 의원께서도 당의 중진이신데 뭐 저하고도 인간들 잘 알지만은 너무 조국 역선되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역선을 도는 게 아니라요.
본인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책을 냈는지 봐야죠. 네. 꼭 사서 보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미 베스트셀러라는데 사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서른유님? 예. 아, 그래요? 아, 어떻게든 또 판이 예. 나오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네. 더불어민주당 서른유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용 상임군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자, 두 분 말씀 잠깐 그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한국 정치를 풀어낸 토론사에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 전화 계속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저는.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군님 나오 계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잠깐 광고 듣는 사이에요. 그 청취자분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676님께서요. 그 이준석 돌풍요 꼭 질문해달라. 두 분 의견 듣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먼저 이거는 이제 저 국민님께서 예,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이준석 돌풍이라고 이제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러는데 예, 뭐 신드롬이라고 사실상 우리 정치권에서 예. 30대가 예. 야당의 대표를 출마해서 그 선두를 어쨌든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예.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돌풍 맞습니다. 네. 그런 돌풍 여야를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격 있고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런 거 제쳐두고라도 예. 일단 30대 청년이 제일 야당의 당대표를 출마해서 상당히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신선한 충격을 봐야지. 예, 서른 의원님 저 여당에서는 부러워하는 시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건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30세, 30대, 35세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뭔가 예. 떨어졌죠. 그런 사람을 야당의 대표로 하겠다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 예. 이건 좋은 현상으로 봐야지 저게 나쁘다고 얘기한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역동성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다이나믹 코리아의 전형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현상이고 우리 여당에도 저런 현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를 지지하는 이 젊은 세력들 이분들도 좀 일어나서 그 야당 못지않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걸 갖고 있다.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다. 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 그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이 이준석 최고 이 실제로 돌풍 그냥 이런 현상을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혹시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어떤 인물이냐는 문제는 또 봐야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 한 틀로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젊게 역동적이게 만들겠다는 이런 게 국민 일반에서 있다라는 사실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좋은 현상으로 보죠. 예. 그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고 이연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현상 자체는 좋은 현상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호 상임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서른 의원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네. 이준석 씨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둘째 문제고 예. 또 그러고 대해서 정말 당을 잘 이끌 것이냐 안 이끌 것이냐 하는 것도 둘째 문제고 단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기운이 솟는다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 막상 당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예. 선거를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무시는 못하겠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당의 이제 여론조사가 3이고 당원 투표가 7이니까 예. 지금 그동안 이게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고 또 당 대표가 되어서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 포용력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고 다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체되어 있는 사회 특히 보수 정당 같은 그런 정체되어 있는
그 흐름에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평가하고자 하는 거지, 막상 본인이 뭐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데는 큰 뭐 그 우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시죠. 그 조국 전 장관하고요, 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좀 기싸움 벌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이게 뭐냐면요, 박 의원이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윤석열 이 전 총장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는 건데, 이재호 국민님, 박 의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그 여권 내부의 이야기라 우리가 뭐 깊이 알 수는 없지만은. 예. 박용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언론에 나타나는 것만 봐서 우리가 뭐 직접 접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언론에 나타나는 그 언행으로 봐서 그 사람이 뭐 거짓말 하거나 틀린 말 하겠습니까? 예. 그냥 박용진 의원이 말이 나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조국이 전 장관은 그동안에 이제 나타난 언행으로 봐서 조국 장관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국민이 잘 안 믿는 그런 현상이죠. 아하. 서른님께서는 저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른바 소신 발언 이어가는 의원인데 좀 못마땅하진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뭐 마땅하고 못마땅하고 떠났어요. 예. 지금 조국 장관 뭐 소위 말해서 책임론 비슷한데 네네.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또 한솥밥을 먹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당과 이 집권 정부와 같이 있었던 처지인데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뭐 인사검증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때가 이게 그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인사감정 책임을 좀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조국 장관하고 박영진 의원하고 서로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닌 상황인데 이런 게 지금 방송에까지 얘기가 됐다는 게 좀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저 박영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박 의원도 지금 대권 뭐 사실은 선언을 한 지가 좀 진작했으니까 이게 저 대통령감으로서의 인물평 좀 해주십시오. 먼저 서른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권 선언 했습니까? 그 진작에 좀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닌데 그 뭐 작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네네. 상황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딸기 내려면은 계란에서 이 딸기 품어 가지고 한참 지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바로 이 달구로 되려고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문님도. 네. 예, 뭐 그 정치인이 뭐 뭐 출마하고 싶고 뭐 대선 출마하겠다 하는 거야. 그거야 뭐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건 큰 게 아닌데. 예. 나 그 저 서정주 씨 국화 옆에서란 시가 있죠. 예. 한 손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떡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난 이 시 한 구절을 박용진 의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요. 또 넘어가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도 국민 공감을 좀 거론했고요. 먼저 서른 위원님, 저 이재용 부회장 이 사면 이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조만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용 삼성 측에서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고 또 갖고 있던 미술품 이런 걸 이제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부분들은 국민 여론을 좋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 형 확정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된 국정농단 연루 사건. 이거는 지금 저 형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형을 살고 있는데 이거 말고 외에도 삼성물산 그 불법 합병 그 분식회계 이걸 이제 행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행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 먼저 판결 확정된 사건 그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그거에 대해서 사면을 한 전례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용 그 부회장을 위해하는 상황이라면은 다 사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행사자금 다 끝나고 재판 다 끝나고 형 확정되고 난 뒤에 예. 그때 한꺼번에 무슨 뭐 사면하든지 복권하든지 해야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같다고 또 다음에 또 복권 사면할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사건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지금 벌써 사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네네. 우물 가서 저 숭늉내나라는 거 비슷해요. 예,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형 다 확정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안 늦어요. 예. 왜 벌써부터 사면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 의견 주십시오. 예. 그건 뭐 절차에 대해서는 뭐 서른 의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형편을 봐서 이재용 사면은 난 적당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재용 사면 전에 이재용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전직 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먼저 하고 이재용 사면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해야지 전직 두 대통령이 아니 어떤 정권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넣어놓고 4년 3년씩 넣어놓고 있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직 두 대통령 사면과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서 이재용 사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래 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예. 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예. 보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종범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범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또 다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잘못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걸 다 풀어준다? 그 얘기는 뭐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국민의 정서가 지금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풀어주자 이런 입장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 두 분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요. 서른 의원님 네. 오늘 이제 코너 마지막 나오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더 못 하시게 된 겁니까? 아, 뭐 저랑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이 오늘도 안 계신 것 같고 예. 뭐 필요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좀 예. 정돈을 하고 예. 아까 말했듯이 이준석 사태도 나오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우리 사회에 활기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당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긴 시간 오랫동안 청취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래도 인사 마지막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YTN 라디오를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전하고 또 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전달했는데 뭐 국민들을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TN 라디오가 더 많은 애청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주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오늘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한 여의도 중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선 출발해서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